김양아는 수필가, 소설가, 미술론가, 사양화가였습니다. 김양아는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영문과를 다니던 시절 오빠의 소개로 시인 이상을 만나 1936년 20세에 결혼합니다. 이상은 결혼 4개월 후 동경 유학을 떠났지만 1937년 폐결핵으로 숨을 거둡니다. 7년 후 그녀는 28세에 이혼하고 딸이 셋 있는 김환기와 재혼하면서 변동님에서 김양안으로 개명합니다. 1955년 39세에 프랑스로 유학해 미술사와 미술평론을 공부했으며 1년 후 남편과 합류해 5번의 전시회를 가집니다. 1964년 48세로 미국 뉴욕에 정착해 남편의 작품 활동을 도왔고 1974년 58세에 남편의 죽음 후 고인의 작품을 잘 보존해 1978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개인의 사비로 환기 미술관을 설립합니다. 우주는 국내 최고가 132억에 낙찰됐습니다.